오늘 갑자기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저명한 여러 학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승려 1연 그 삼국사기를 보면 석유환국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환단시대에 첫째 나라인 환국의 존재를 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환국은 3301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그게 문을 닫을 즈음 해서 그 환웅 천황에게 그 천부인을 내려주신 그런 그 역사가 있죠. 그 환웅 천황은 이제 그 천부인을 가지고 그리고 또 3천 명의 그 개척단을 데리고 우리 동방의 백두산으로 와서 신시 배달국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공통 기원년 전에 3897년에 그 배달국이 세워져서 그리고 1565년 동안 그 지속이 되고 이어서 이제 단군 조선이 세워지고 그리고 단군 조선은 2096년 동안 지속이 돼서 그리고 이 환단 시대라는 것이 합해서 6962년 동안의 그 긴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표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홍익인간 정신으로 그 우리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그 후손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야말로 이상사회의 그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에 의해서 이 말살된 이 환단시대의 역사를 살려내서 복원하는 역사 광복 주역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의 기원을 명백히 밝혀내고 일찍이 고려마을의 그 명제상 행촌 이함은 역사는 국가의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복원해내는 것은 우리의 국가 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2019년 금년에는 특히 역사 광복 개천의 의미 이런 것이 그 우리 박석재 저 대한사랑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긴 그 시간의 역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문화 유적과 그리고 또 사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배달 그 동이족의 문화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 것이 이제 홍산 문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는 그 공동 기원 전에 4700년 에서 2900년 사이에 번창한 그런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홍산 문화의 그 변성기가 그 변성기가 우리의 그 환국과 또 신시 배달국 시대를 겹치게 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바로 우리 배달 동이족의 독자적인 문화
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홍산 문화보다도 조금 더 앞선 그런 흑룡화 문화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그 출토된 목결, 옥결, 그 옥귀걸이가 우리 강원도 고성군에서 그 출토된 옥결하고 이게 모양도 비슷하고 되게 만들어진 연도가 비슷한 그런 것이다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고리로 해 보면 결국 배달국이 세워지기 전부터 요서, 요동, 한반도가 하나의 문화권이었을 것이다. 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증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다시피 이러한 역사를 글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환단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그 환단고기 안에 단군 세기는 그 고려말의 그 이암이 쓴 것인데 여긴 단군 조선의 역사를 명확하게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단고기 안에 있는 태백일사는 또 이암의 그 현손 이맥이 쓴 것인데 이거는 그 역사를 그 고조선까지의 그런 역사를 잘 반영해 주는데 우리 그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은 이 책을 뭐라고 하시냐면 근세 조선을 제외한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북아 한민족과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신교 문화의 역사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천명을 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늘 새로운 역사 또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늘 밝은 미래를 지향하며 평화를 주장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125년 전 1894년에 일어난 동학정신도 동방의 배움이라는 글자 뜻 그대로 우리 대한의 문화와 사상의 일면이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 의견에 전 동의합니다. 그 우리 국통이 9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근저에는 우리 조상들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뿌리가 연표면에 병시된 홍익인간 정신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민족의 기원과 문화사상의 원형이라는 주제로 우리 소중한 문화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고귀한 연구 발표를 해주시는 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차대한 역사 복원의 선구자들이십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신 우리 안병우 총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일들로 많이들 바쁘실 텐데 더욱이 또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했는데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멀리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